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무말랭이 김치를 한번 담그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이거는요, 찹쌀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제가 밥통에 있는 현미밥하고 찹쌀 조금 넣어가지고 밥에 해놓은 거 그거하고 멸치 액젓,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담가준 간장 조금 넣고, 사과 한 개, 양파 반절, 이래가지고 갈았습니다. 이렇게 갈아가지고요. 오늘 무말랭이 한번 맛있게 좀 담아보려고요. 이게 이렇게 해서 담아놓으면 밑반찬으로 상당히 좋거든요. 일단 고춧가루를 좀, 이 무말랭이 자체가 물기가 좀 없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. 무말랭이가 좀이 고춧가루를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수분을 빨아당기거든요. 물기가 없어요. 물기 없는 걸 저는 좋아해요. 그래서 좀 오래, 밑반찬이니까 오래 놔두고 먹어도 되고, 애들한테 택배로 부쳐줘도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이거든요.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무말랭이는 다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밑간을 해놓습니다. 이렇게 밑간을 딱 해놓으면 마른 고춧가루가 아무리 짜도 이게 약간 물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형식으로 담을 거예요. 좀 시골에는 좀 이게 양념을 이렇게 사서 먹는 게 아니고 다 농사 지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어요. 양념 같은 걸안 끼고. 도시에서는 다 사서 먹지만, 시골에는 텃밭에 나가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추, 풋고추하고 홍고추,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. 조금 마늘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저는 뭐, 마늘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마늘 좀 듬뿍 넣습니다. 그리고 밭에 이거는 색깔이 이쁘죠? 요거는 밤이고요. 이거는 부추. 이거 빨간 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이게 빨간 거는 이게 뭐더라? 콜라비하고 이거하고 심었는데 잘 이게 잘 되더라고요. 농사가 심장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아침마다 주스 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제가 콜라비하고 이거 심었어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.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볼게요. 심심해요. 양념 만들어 놓은 걸 조금 더 넣을게요. 후다닥 했습니다. 김치예요.
이렇게 해서 애들 택배로 붙여주고 냉장고 이렇게 넣어서 밑반찬으로 먹으면 가을에 무 이렇게 썰어서 말려놨다가 약간 심심하거든요. 심심하면 여기다가 마지막에 간을 볶아놓은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. 된것 같아요. 너무 센 것보다는 심심하게 이렇게 심심하면 좀 많이 집어 먹을 수 있잖아요. 가을에 가을 무 말려놨다가 한 번씩 밑반찬이 어중간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행복합니다. 무말랭이 김치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